Oh, hola. Buenos días, señora. 폭포 인근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했더니 빨갛게 달궈진 숯불에 뭔가가 구워지고 있었네요. Señora, ¿qué está cocinando? Ahora. ¿Qué es esto? No, arepitas esta... de choclo. Ah, ¿arepas? De choclo. Sí. De choclo. 바로 아레파라는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옥수수 빵이라고 합니다. Le gusta arepa? Deliciosa. Claro, deliciosa arepa. Peto que es lo colombiano, lo colombiano es lo que lo mejor que hay. Con peto, ¿no? Con peto. Arepa que suda. Arepa que suda. Que suda, que suda. 콜롬비아 사람들이 아레파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게 뭐 광적으로 지금 흥분하는 정도인데 그만큼 이게 없어서는 못 사는 거. 예. 바로 주식입니다, 이게. 저도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음식을 맛보기 위해 아레파를 먹어볼까 합니다. 곱게 간 옥수수 알갱이로 만든 납작한 빵인 아레파는 지역에 따라 그 맛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내 초콜로는 치즈를 끼워서 먹는 아레파입니다. 그렇다면 태켄다마식 아레파는 어떨까요?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려주네요.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어우, 맛있습니다, 진짜. 안데스 고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저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는 참으로 고소합니다. 별로 들어간 게 없는데 그냥 수수께끼같이 이렇게 맛있어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수려한 풍광 속에서 속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나니 마치 콜롬비아의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